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2023년 여름이 되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그 난리통에 실제 몇몇 아파트들은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곳이 있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전국 집값이 바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및 호가가 계속해 하락면서 찬바람이 돌고 있습니다. 집값 추이뿐만 아니라 매수 심리 또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2023년 7월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2023년 6월 지난달 말 기준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보합이었죠. 수도권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는 상승세였고 지방권은 감소세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외곽 지역의 집값 하락세는 장기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22년 지난해 5월 9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보합을 기록한 이후 올해 6월 26일까지 1년 넘게 매주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경기도인데도 서울 근교 지역과 경기도 외곽 지역과의 차이는 크죠. 아울러 외곽 및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하락폭도 컸습니다.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하락폭이 큰 지역은 경기 안성, 경기 양주시,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충남 홍성군, 충남 당진시 등 순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선 하락 거래와 낮은 호가를 부른 급매물이 잇따랐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 대덕면 안성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2022년 지난해 6월 4억 원에도 손바뀜 됐지만 실거래 가격이 계속 내리며 현재 호가는 3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안성공도 우밀인더퍼스트 전용 85제곱미터 34평형은 2022년 지난해에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는데 2023년 지난 5월에는 3억 4천만 원까지 실거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수도권 핵심 지역들과는 너무나도 딴 세상 이야기 같죠. 경기 일산 서구의 2,700가구 규모 대단지 일산 두산이브더 제니스의 전용 120제곱미터는 2022년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해당 면적 아파트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약 1년간 대부분 8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2023년 6월 지난달 24일에는 7억 2천만 원에 손바뀜된 것이죠. 현재 인근 부동산에는 6억 8천만 원에도 급매물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약 한 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반토막 난 단지도 있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대구. 남구 대명동 교대역 하늘체류센터원은 전용 74제곱미터는 지난 2023년 5월 7일 4억 6,200만원, 8일 4억 5,500만원, 12일 4억 7천만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6월 12일에는 같은 면적 아파트가 2억 5천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 확인해도 해당 거래도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니 매수 심리도 좋아질 이유가 없죠.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매수 후의 지수는 2023년 6월 지난달 19일 기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의 매수 후의 지수도 감소했죠. 해당 기간 수도권의 매수 후의 지수는 증가했고 서울 역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여름은 서울 및 수도권 근교 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역 및 지방으로 판이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의 하락을 모두 다 똑같죠.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장을 나가보면 썰렁하죠. 집값 오른다고 여기저기서 외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거니 지금 당장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그렇게 사지 말라고 외쳐대도 사람들이 서로 대출 끌어안고 샀죠. 특히 일산 파주 지역은 3억짜리 집들이 10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10억까지는 갈 것이라 생각하죠. 일산 파주뿐만이 아니라 인천, 김포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대비 낮았던 수도권 지역들도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 때 거의 10억 가까이 찍었던 곳들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던 것 같네요. 인구수는 줄어들고 집은 현재 많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데 건설 자재 비용은 오르고 인력값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야겠죠.
결국 이두를 조율하는 동안 집값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입니다. 다만 전 국민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죠. 점점 젊은 사람들은 가난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선뜻 분양 받아줄까요? 청약을 도전할까요? 눈 뜨고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 넣고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건설사, 언론, 투기 세력 등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풀썩 주저앉지 않고 임시적으로나마 안정화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